안녕하세요. 인민망산본 당시 애호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작품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작품 등악양로입니다. 이 시는 악양로의 장엄한 경치를 묘사하며 시인이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처지에 대한 깊은 염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명작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등月洋楼 두부 昔闻洞庭水今上岳阳楼吴楚东南坼乾坤日夜浮亲朋无一字老病永孤舟戎马关山北平轩涕泗流 예전에는 동종호의 광활한 물만 들었지만 이제는 운 좋게 호숫가에 악양로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넓은 호수는 마치 오와 초의 동남을 가르는 듯하고 하늘과 땅은 호수의 표면에서 밤낮으로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한 채 나이가 많고 병약한 몸에 남은 것은 외로운 안척의 배뿐입니다. 관산 이북의 전쟁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고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며 가슴 속의 나라와 가족에 대한 염려로 눈물이 흐릅니다. 岳阳楼 악양성 서문에 있는 누각으로 후난성 악양시에 위치합니다. 洞庭水 현재 후난성 북부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乾坤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字 여기서 서신을 의미합니다. 戎马 전쟁을 의미합니다. 涕泗流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보의 등악양로는 안사에 난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창작되었습니다. 시인은 국가의 동요와 개인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악양로에 올랐을 때 넓은 시야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깊은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의 처음 두 구절에서는 과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과장과 상상을 통해 동정호의 넓은 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보의 소식이 끊어진 상황을 서술하며 고독함을 강조하기 위해 외로운 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타족의 침략과 악양로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쇠하고 병든 몸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登月洋楼 杜甫 昔闻洞庭水今上岳阳楼吴楚东南坼乾坤日夜浮亲朋无一字老病永孤舟戎马关山北平轩涕泗流 오늘의 당시 등악양로 다들 잘 배우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